레드벨벳은 알려줘. 친구가 아니야. 동현은 오늘 지나가니까. 오랑이가 아니야. 내 말도 듣지 않네. 으쌰. 오랑이 머리 깠어. 오랑이 해도 되는 거냐 진짜 이게 이 하고 뭐라 끝나요? 무슨 데서요? 아, 너 오랑이 스타일이야. 아직도 오랑이야. 여러분. 친구가 아니야 대박이다. 큰일 났다. 적어주세요. 중간에 이 친구가 아니야 반복이 재밌네. 노래 좋네. 분명 스타일이야. 분명 스타일.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흥부가기가 흥부가기가 막혀. 짐살라빔이랑도 비슷해. 짐살라빔 짐살라빔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아 같은 결이구나. 이 앨범 전체가 마지막에. 헤이브. 예예. 신원 씨 오픈.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널 향한 let it go, let it go. 아, let it go. 널 딱 그랬잖아. 그저 널 향한 맘디라라도 남이꺼 울론 남이꺼. 너 같은 애 알잖아. 남이꺼는 야인시대에 나왔던 분 아니에요? 남이꺼, 남이꺼. 나도 남이꺼 있어, 남이꺼. 자, 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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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딸 붙었어 지렁. 딸 웃고 있어 딸 웃고.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자 어떤 겁니까? 동현. 수비고. 에이 참. 수비고는 뭐가 있어? 수비고가 뭐? 2024 최악의 봤어요. 들린 대로 그런 건데? 수비고. 값을 알잖아. 떠나나서 그래 널 향한 마음의 별. 어 마음의 별. 그곳에 미진이 내 편 뭐 이런 게 있고 저는 남의 걸 남의 아, 걸. 아 남의 거가 아닌 남의 걸 남의 아, 걸. 아 남의 거가 아닌 남의 걸. 걸. 남의 걸. 미진이가 아니고 전 기증이 있다. 널 향한 마음인 걸 원일 걸 아닐 걸 너 딱 보면 알잖아. 빠끈해서 미진이 빠끈해 한번 더. 아 힙합이다. 빠끈해. 이거 안 이거. 안 잡으려고 했는데 야, 이게 들리는 게 너무 빠끈이야. 어쩔 수 없죠. 레드벨벳에서 빠끈이 나온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빠끈은 게 중요합니다. 빠끈은 없어. 빠끈만 있어. 빠끈했어. 빠끈했어. 그래 널 향한 마음의 별. 오늘의 주인공 에스파의 바스를 한 분 한 분 살펴볼 텐데 먼저 지젤 바스만 5분. 끝났어. 날 믿고 비꼬는 걸 아냐. 비꼬는 걸 아냐? 비꼬는 걸 아냐? 딱 그래. 오, 호란 난 딴딴딴 딱 보다 알잖아. 오, 와. 너 안 쓴다. 윈터. 마스만. 이걸 가려봐야 소용이 없어. 5분. 윈터. 윈터. 오, 귀엽다. 여백의미. 여백의미. 귀여워, 귀여워. 딱 그냥 날 믿고, 날 믿고, 널. 날 믿고 좋다, 날 믿고. 믿고. 날 믿고. 자, 레드벨벳의 음악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더 완전 깨고 하지만 있어. 하지만 딱 하나 이 노래. 유일하게 이 노래 몰랐는데. 그래도 결은 알고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카리나 갑니다. 리나, 오픈! 리나. 진짜 수가 거의. 저도 별이라고 들어서. 어쩌죠 알잖아. 어 맞아 별 쓰는 그렇지, 사람 많아요. 그렇지. 별 쓰는 사람 별 있어 별 있어. 밑에도요? 아니 밑에는 여운입니다. 아 밑에는 아니고 정답에 가까운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춘 한 분을 보여드립니다. 야 너 화내. 원샷. 준비해 빨리. 오늘의 1등. 오늘의 1등. 이렇게 대충 썼어 오늘. 진짜? 화내는가 보다. 이렇게 대충 쓰지 말고 좀 정성을 다해봐. 아까 뭐라 했어요 에스파 타이틀곡. 정답에 가까운 한 분 원샷 보여. 진짜 좋아요. 주세요. 진짜 봐요? 가는 것 같아. 보여주세요! 주인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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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하늘 기록했잖아. 하늘 기록했잖아. 저 새끼는 맨날 그러더라.
잘 놀려, 잘 놀려. 슈퍼노바 아마게돈. 지젤아, 박지, 운업고 휴가 넘어 어떻게 되는지. 아, 요새도 막 마음만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쟤는 맨날 지 잘 적었을 때 바람 넣어. 뭐야 이거? 와, 진짜 신기하다. 저기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릴게요. 글자 수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글자 수 34글자. 조금 길었어요. 34글자. 자, 기본적으로 드릴 기본 정보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 남사친을 사랑하게 된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사친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 이게 SM까지 그 얘기가 흘러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야. 너랑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이게 서로 싸워서가 아니라.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붙는 가사. 영어 있어요? 영어 없습니다. 없어? 없습니다. 없어? 없어요. 레디코가 레디코 뭐야? 레디코 영어 없습니다. 그러면 나미코라고? 나미코예요. 일본어는요? 이러 나미코 없습니다. 아, 진짜 썼는데. 나미코도 없어요. 비속어 없습니다. 빠끈 없어요. 유행어 철문한 유행어. 그럼 그러면 진짜 너무 빠끈이었네. 발끈이야 발끈 무조건 발끈. 발끈 좋다. 발끈. 잠깐만. 친구들 날 보며 하는 말 상사병 걸렸네 너. 발끈하지. 발끈해서. 열받지. 야 아니야 나. 맞는 말이 되네. 발음이 너무 이거네. 남사친을 좋아하는 거를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친구들이 알 정도로 걸린 거지. 화끈해서 아니야? 화끈해서? 아 화끈해서? 아니 친구끼리였는데 갑자기 좋다 그러니까 조금 쑥스러울 수도 그래서 있지. 그래서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남자 쪽이 발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왜냐면 그쪽이 기분 나쁠 수 있거든. 뭐 실제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 발끈한 나머지 내용 증명까지 나눠. 그렇지. 내용 증명. 네가 뭔데 친구 사이를 깨냐 이런 식으로. 짝사랑 사실 내용 이런 거 업무 범위. 늦바람 무섭다 무서워. 아, 왜 길찔었냐 갑자기. 피오 오픈. 오늘의 1등 받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거 한 포인트라도 있으면 주세요. 자, 일단 발끈이 들어갔고요. 발끈해서. 그리고요. 일단 따끈향은 정말 들었어요. 그 널 향한 마음. 마음의 벽. 마음의 벽인데. 병. 벽. 병. 오. 상사병. 널 향한 마음의 병. 별이 아니고 병이네. 맞아. 상사병. 병. 마지막 줄 아마. 닝닝. 딱 봐도 알잖아. 이거. 나도 딱이라는 하나 딱 알잖아. 진짜 있어. 그럼 여기까지만 좀 하고 어떻게 홀드차. 그러면 전체. 다드찬을 한번 해볼까? 카리나, 네. 어떻게 꼴등 한 명만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연습. 다 같이 한번. 들깨 칼국수 주세요. 이거 한 뚝배기씩 먹어야죠. 아, 제발. 그래. 다드찬. 뒤에 낙지인데. 그러니까 뒤에 낙지던데. 근데 나르나 얘기로는 뒤가 연포탕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뒤에 연포탕인 것 같던데. 올 내리고 내리고. 연포탕이. 잠깐만요. 윈터 씨가 연포탕이면은. 아이고. 윈터가 지금 칼국수보다는 윈터가 좀 식가를 좀 따지네. 아 예. 칼국수보다는 이제 낙지가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들깨가 있어요. 들깨 좋아. 들깨 좋아. 맛있어. 들깨 갑니다. 다드찬. 다드찬.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지금이요. 야, 아나운서다 아나운서. 발음 너무 좋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우와. 지금 몇 명 들었어요? 일단 신동엽 씨. 와, 일어난다고? 오 마이 갓. 와, 일어난다고? 오 마이 갓. 정신없어. 와, 대박이다. 대박님만 활약을 하셨으면. 대박이다. 몇째 줄이야? 셋째 줄. 오, 대박. 야, 이걸 잡았다고요? 오, 대박. 야, 이걸 잡았다고요? 아니, 제가 처음에 적은 게 레리꼬. 레리꼬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레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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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레리 얼레리 꼴레리 와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와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맞지 맞지 얼레리 꼴레리 남사친 남사친 좋아한대요 얼레리 꼴레리 남사친 좋아한대요 얼레리 꼴레리 자, 또 들은 분. 발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디즈니 전에 그곳에서라고 들었거든요. 네. 나도. 네. 저랑 비슷한데 닝닝 씨가 잡은 것 같아요. 닝닝. 네. 자, 닝닝이 뭔가 잡았다. 자, 닝닝. 진짜? 진짜 들었다고? 자, 닝닝. 그곳에서. 아, 발근에서. 예. 국어 사전 디즈니. 국어 사전 디즈니. 어? 뭐라고? 국어 사전. 국어 사전. 국어 사전 디즈니 아 뒤진다 상사병을 찾아보는 거야 아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니 약간 소름 돋았어 국어 사전 뒤져보니까 딱 그냥 증상이 널 향한 마음에 들었네 소름 돋았어 오 진짜 국어 사전 나이스 도현이 형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면 네 국어 사전 어떻게 들은 거예요 닝닝 갑자기 국어 사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들은 거예요 피오가 알려줬어요. 아, 피오가. 피오가 알려줬어요. 아, 피오가. 피오가 알려줬어요. 아, 피오가. 첫째 줄. 첫째 줄. 그곳을 그곳에서 아니야? 아니야? 뭐 어떻게 알려줘? 아니야. 형이. 그럼 활약 한번 해볼래? 아니야. 진짜로? 만약에 태형까지 못 들었으면 죽지. 리나 씨는 나도 닝닝 씨로. 닝닝 씨. 어떤 거예요? 용된 거 드릴게요. 들은 척하고 얘기하면 돼. 아, 사기. 잘할 수 있어요? 첫째. 발끈한 사람, 디즈니 사이에 국어사전. 그래가 없고. 국어사전, 디즈니. 국어사전, 국어사전. 오, 진짜 국어사전. 미담미담, 미담. 선행. 어? 갑자기 국어사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들은 거예요? 피오가 알려줬어요. 들렸다고, 그냥 들렸다고. 들렸다고 피오가 알려줬어요. 동현이 알려줬어요. 제가 들었어요. 오, 앞에서 영상 카메라 다 찍고 있는데. 에이, 하나 줘. 아, 하나 줘요. 제가 역시 들었어요. 외국인 멤버들이 편견이 없어서.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국어 사전. 비즈니. 국어 사전. 두 번째 줄, 뭐가 두루룩 맞춰지고 있고요. 맞아, 네. 세 번째 줄은 아직 공간 비어있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네, 얼레리, 꼴레리. 꼭인가? 꼭. 꼭 뭐 그런 것처럼 하나가 붙었어 뒤에 뭔가 쌍기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 쌍기역 얼레리 꼴레리 뒤에 쌍기역이다 쌍기역이다? 그럼 꼴 꼴이 또 하나 들어가나? 아니, 꼭 아니니까 꼭 그러면 끝 꼴 끝 나 갑자기 딱 이거 아니야? 야야야 어 얘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개혁재인 등장 개혁재인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도 에스파분들 오셨을 때 좀 실수를 해가지고 좀 난리 좀 쳤지 그랬는데 너무 갑자기 패키지로 딱 와가지고 지금 발언할 거예요 패키지가 뭐니 완전 자 한해 타임 패키지 아 저희가 패키지였다고 아 정당이 패키지였다고 이 단어가 패키지로 왔다 아 진짜로 저도 얼레리 꼴레리 하고 꼭 같은 걸 들었어요 아까 윈터도 쌍기역 들었다고 그래서 꼭 하다가 제가 그 중간을 딱 둘이라고 들었는데 딱둘 뭐지 하다가 딱 들어 맞잖아 하면은 너무 괜찮지 않아? 의미가 좀 괜찮은데? 괜찮아 했어 나이스 지금 어때요 윈터 지금 한 해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것 같습니다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순조로워요 아우 소중해요 자 지금 한 해의 접근 자 요대로 일단은 1차 도전을 가볼게요. 먼저 대한민국에 있는 책 중에 국어사전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닝닝! 국어사전 닝닝! 자, 닝닝! 정답존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맞잖아. 둘 진짜 잘 쓴다. 아니, 뭐? 아니, 획순이 왜 이렇게 정확해? 명필이야, 닝닝. 역시 국어사전을 좋아할 만하네. 닝닝! 글씨 잘 쓰네요. 글씨 잘 쓴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저희 딱 그냥보단 딱 그래가 어떤지
나는 나 들었는데 딱 그래로 들었거든요. 그 들었으면 나도. 들은 걸로 가죠. 자, 그렇지. 자, 윈터는 그냥으로 들었고 딱그래. 이쪽 밤섬 패밀리는 딱그래. 그대로 이제. 보면 딱그래. 아니요. 딱 그냥. 아니. 그러면요. 그럼 나가세요. 야, 저는 뭐야? 아, 재밌다. 재밌다. 저는 재밌어. 아니에요. 저는 카리나 씨. 네. 카리나 씨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딱 그냥입니까? 딱 그랩니까? 뭡니까? 아. 카리나. 딱 그래. 딱 그래. 딱 그래. 아 근데 세 분이 너무 조합이. 너무 조합이. 망 조합이라. 이 패키지가 왜요? 왜 패키지? 이 패키지가 왜요? 패키지. 안 봤어 많이 봤어. 카리나 씨는 눈빛을 봤네 확실히. 네, 제 애청자라서 눈빛이 약간 나 믿어. 세 분의 조합. 저희는 너무 셋 다 그래라고 듣긴 해가지고. 딱 그래. 그래로. 저도 그래. 자 그러면 윈터가 양보할 거예요. 네. 착하다. 자기가 들었는데도. 두 번째 줄, 첫 번째 딱 그래로 의견이 나왔어요. 불러 주세요. 발끈해서 그거 사전 디즈니 딱 그래 널 향한 마음의 병 얼레리 꼴레리 꼭 딱 들어맞잖아. 자 과연 딱 들어맞을지. 자 이제 터집니다. 이제 터지냐 안 터지냐. 결과는 네가 주워와. 결과는 보여주세요! 자, 손 풀어줘, 손 풀어. 이빨 맞춰! 실패! 우와, 세게 나왔어, 오늘. 실패입니다.